자, 어제 벌통 저 입구를 막고 오늘 왔는데, 야, 8월에도 이 미론이 제법 많은 모양입니다. 벌들이 엄청 많이 들락날락하네요. 보니까 날씨가 이제 더워지고 이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. 그리고 저기도 안 보시죠? 쪽쪽 벌통도. 두 벌통에 모든 벌들이 그 전성기 때, 방꽃 필 때처럼 거의 뭐 비 오듯이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. 일단은 뭐 자리는 잘 잡은 것 같네요. 이제부터는 뭐 벌들이 방구가 올릴 거는 다 올렸으니까 이제 꿀만 꽉꽉 채우면 될 일입니다. 자, 이제 다 살펴봤으니까 철수할게요. 오늘은 등금을 많이 부르는 거 오늘 안 나와 있습니다. 야, 벌들이 나갔다 들어오는 거 보시죠. 엄청나게 많이 나갔다 들어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절벽타는 황구입니다. 이번 주에 세 번째 산행을 이 주말에 오후에 출발했습니다. 지금 기온은 고산지대 쪽으로 올라오니까 27도를 가리킵니다. 예천 읍내는 지금 34도, 35도를 가리키는데 확실히 고산지대는 시원하긴 시원하네요. 그리고 가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. 좌우에 홍단풍들이 이제 물들기 시작했고 그 과수원의 부사들도 제법 굵어지고 여름사과도 나오기 시작하네요. 제비들은 점점 이제 높이 날기 시작했습니다. 이 좌우에 홍단풍이거든요. 단풍들이 이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. 자, 오늘도 뭐 새로운 장소는 아니고 앞전에 갔는 곳에 좀 그 한골 건너서 그런 좌우측에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. 그런데 그냥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러 한번 출발해 봤습니다. 지금 아침 일출은 05시 33분이고요. 일몰은 19시 30분입니다. 이제 해도 한 시간 정도 짧아졌으니까 이제 뭐 한 버섯 시즌은 한 달 이제 8월 15일 2주 정도 다음 주 정도 지나면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해질 겁니다. 자, 오늘 당 가볼게요. 계속 갑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절벽타는 황구입니다. 자, 오늘 산행이 시작되었습니다. 오늘 갈 산은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 650m 정도 되는 산입니다. 정상까지는 안 가지만은 오늘도 제법 올라가야 됩니다. 후.
지금 아침에 온 것이 아니라 점심시간 지나서 왔기 때문에 황구가 주어진 산행시간은 한 3, 4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오늘 뭐 답사 겸 간단하게 한번 올라가 보려고 출발했습니다.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. 식량은 초콘 각각 2개, 이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. 자, 오늘 탕 가볼게요. 절벽은 자유다! 출발! 자,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무덤 옆에 이쁜 도라지 꽃이 황구를 반겨줍니다. 자, 계속 가볼게요. 이제 한참 올라오니까 오늘 가야 할 절벽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. 이제부터 좌우로 이동하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. 물 좀 마시고 한 5분간만 쉬었다 갑니다. 지금 절벽을 좌우로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수색하고 있습니다. 아직 뭐 보라색 꽃이나 도라지 삭대 같은 삭대는 아직 안 보입니다. 올라가면서 계속 한번 살펴볼게요. 덥기는 덥네요. 자, 야, 절벽은 진짜 참 좋은데 도라지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. 어린 것은 하나씩 하나씩 보이는데 좀 큰 삭대나 큰 도라지 꽃 이런 것은 전혀 안 보이네요. 초콩 하나 먹고 5분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. 자, 초콩 하나 먹고 다시 수색하고 있는데 여기 이 2시 방향 한 7m 위에 절벽 중턱에 삭대 한번 보시죠. 여기 중급에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. 아이고, 이제 도라지 삭대 같은 거 하나 봤습니다. 꽃은 아직 안 피었거든요. 일단 자원은 있으니까 또 큰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지금 방향이 동쪽으로 바뀌고 약간 습하니까 여기 버섯이 있는데 보면 꼭 능이 버섯 같이 생겼잖아요. 비슷한데 능이는 아니고 황구와 봤으나 개능이 같습니다. 뒷면도 보면 능이하고 비슷하죠. 향도 비슷합니다. 개능입니다. 개능이. 자, 계속 한골 올라가면 또 새로운 절벽이 계속 있는데 아직 도라지 같은 도라지는 안 보입니다. 자, 지금 절벽이 사이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이쪽 절벽 사이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거든요. 어디로 올라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. 길은 일로가 험하고 그 대신 이 길은 올라가기 쉬운데 저 위에서 저 뚝절벽 올라갈 길이 있나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둘 중에 한 군데로 올라갈게요. 자, 절벽 위로 올라오니까 이 옆으로 넘어가는 길은 없습니다. 막다른 절벽인데, 자, 드디어 하나 봤습니다. 저기 한번 보시죠. 한 시방량 7m 위에요. 야, 저기 괜찮은 삭대하고 도라지 꽃이 하나 피어진 게 있거든요. 저거를 보려면 이 위에 올라가서 로프 타고 이쪽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이거 올라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. 이 사이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? 일단은 저 위로 올라가야 로프를 확보해 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오거든요. 일단은 뭐 올라갈 길을 한번 찾아볼게요. 자, 배낭매고는 경사가 있고 짚을 데가 없기 때문에 못 올라갑니다. 그래서 황구가 생각해 놨는 게 지금 40m 로프를 내서 로프 맨 끝을 황구 허리에 감고 저 위에 올라가서 소나무에 로프 확보해 놓고 다시 내려와서 배낭을 지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배낭 끝에 그 로프 맨 끝에 배낭을 매 가지고 배낭을 잡아 끌어당겨 올리는 거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. 이제 저 위에 소나무에다 로프 연결해 놓고 다시 내려왔습니다. 배낭을 줄 묶어 당기려고 했는데 이 지금 굴곡이 막 되어 있고 홈이 있기 때문에 배낭이 꺼지껴가 안 당겨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황구가 내려왔습니다. 내려와서 배낭 짊어 메고 등간기 이용해서 저 절벽 위로 올라가겠습니다. 이제 올라와서 로프를 굵은 소나무에다 두 겹으로 연결했습니다. 이 썩은 로프는 뭘까요? 옛날에 이 소나무에다가 로프를 걸었는 건데 황구 말고 누가 로프 타고 이 절벽에 내려간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. 이 로프잖아요.
옛날에 이런 밧줄 타고 도라지 캐러 간 사람이 있습니다. 자, 일단 황고반 도라지는 저쪽에 있으니까 좌측편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. 그리고 이쪽으로 지금 올라갈 길이 없거든요. 야, 씨, 이것도 어디로 올라가야 될지. 내려가는 것도 또 문제고 올라가는 것도 문제입니다. 일단은 도라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로프가 한 20m 내려와서 절벽난간에 멈췄습니다. 이 도라지 삭대가 있는데 도라지 삭대가 그렇게 굵진 않거든요. 시방도 그렇게 뭐 꽃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요거는 안 건드릴게요. 그리고 저기 한번 보시죠. 영상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. 저기 지금 3시 방향 한 15m 앞에 저쪽 절벽난간에 보라색 꽃이 살짝 보이는데 저거는 꽃하고 세력이 꽤 크거든요. 저쪽 올라가서 저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. 자, 여기서 영상에는 잘 안 나옵니다. 자, 루프를 이동해서 한 15m 내려오니까 여기 보시죠. 야, 이 삭대가 예사롭지 않거든요. 이 두 개의 삭대가 엄청난 삭대가 있는데 문제는 이 깔라질까요, 바위가? 요 위에도 어린 게 하나 있거든요. 요거는 놔두고 이것만 한번 살펴볼게요. 안 깔라지면 그냥 시도라지로 놔둡니다. 자, 이거 한번 보시죠. 야, 예사롭지 않습니다. 한 뿌리는 깔라지고 한 뿌리는 안 깔라집니다. 그래서 약용할 거 꽤 괜찮네요. 이거 한 뿌리만 가져갈게요. 자,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. 자, 원들은 떠문떠문 있는데 아까 그 삭대 두 개짜리 그것도 한 뿌리만 클 건데 두 뿌리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한 개는 중급 이상 되더라고요. 그것만 약용으로 하려고 하나 가져왔습니다. 나머지는 다 놔뒀으니까 이제 하산해야 되는데 이 옆으로는 저쪽 건너편 절벽 저 능선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쪽으로는 갈 길이 없습니다. 지금 절벽 사이로 올라가면서 이 절벽 위에 올라가서 절로 건너가야 됩니다. 지금 여기 밧줄 매는 흔적 있잖아요. 그럼 사람이 이쪽으로 내려왔다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. 한번 저 옆으로 해서 길을 한번 찾아볼게요. 이제부터 초콩 한 개 더 먹고 하산 시작합니다. 자, 시대 갈때 되니까 도라지가 막 보입니다. 여기 어린 게 하나 있죠.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에도 하나 있고 그리고 저 위에 절벽 난간에 괜찮은 삭대 두 개가 저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. 저기 한번 보시죠. 좌측에 하나 있고 저 우측에 하나 있고 저 위에 올라가서 살펴볼게요. 자, 여기 올라오니까 아까 저 밑에서 봤는 삭대 이겁니다. 이야, 이 삭대 보시죠. 삭대 6개, 7개입니다. 저쪽에 삭대 6개, 이쪽에 삭대 1개, 7개인데 이 바위가 금이가 있거든요. 잘하면 이 범 나올 수도 있습니다, 이것도. 그리고 그 위에 삭대가 또 한 3개, 4개 정도 있고요. 한 3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한 3개 맞습니다. 저거 3개, 이거 삭대 7개입니다. 저 위에서 로프 세팅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벌써 촉박하는데 야, 이걸 지금 어떻게 할까 생각 중입니다. 지금 짜갈라 볼까 아니면 다음에 올까 이 생각 중입니다. 일단은 생각 좀 해보고요. 자, 어차피 다음에 또 올라오면 힘드니까 로프 세팅 안전벨트 차고 카라비나 차고 팔자감기 그리고 로프를 소나무 중급 소나무 두 개에다가 삼각형으로 연결했습니다. 도라지가 여 아래 있거든요. 일단 내려가서 저게 깔라질지 모르겠습니다. 깔라지는지 안 깔라진지 내려가서 확인해 볼게요. 자, 조금 늦더라도 확인 한번 해볼게요. 자, 로프가 한 15m 내려와서 멈추니까 여기 보시죠. 야, 삭대 7개 도라지입니다. 지금 이게 여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진 않는데 여 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살살 한번 더 틀어볼게요. 자, 올라왔습니다. 이게 도라지입니다. 지금 흙 때문에 어우, 상당히 무겁습니다. 지금 이게 황고밭은 짧고 빵빵하게 되어있지 싶은데 잔미도 지금 막 늘어져서 막 바위 속에 낑겨 있거든요. 지금 이게 틀 수는 없습니다. 집에 가서 물로 씻어가지고 도라지의 진면목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. 지금 무게에서는 거의 1kg입니다. 와, 집에 흙 씻어내면 줄겠죠. 그런데 지금 이 몸통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황고도 지금 가늠이 안 됩니다. 와, 이 도라지입니다. 야, 대단하네요. 자, 이거 한번 보시죠. 이 도라지입니다. 짧고 빵빵하고 잔미도 막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일단은 집에 가서 세척해가 나와보면 알겠죠. 자, 벌써 4시 18분입니다. 도라지하고 정리를 했으니까 지금부터 건너가서 하산 시작할게요. 내려가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. 이제
그건 한 5시간 만에 하산했습니다. 빨리 옷 갈아입고 이렇게 홀에 들어가서 세수 좀 하고 철수할게요. 자, 이게 오늘 절벽에서 가져온 도라지인데 지금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지는 모릅니다. 그래서 세척해 가지고 삭들을 좀 잘라내면서 이 어떤 도라지가 나오는지 지금 또 핀셋하고 가위 가지고 한번 잔뿌리 같은 거, 잡뿌리 같은 거 이런 걸 좀 잘라내면서 세척을 한번 해볼게요. 지금 이제 대충 윤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. 이게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작은 바위나 자갈 같은 거 이런 것도 막 엉켜있고 도라지 자체도 지금 상당히 구리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네요. 조심해서 이 잡뿌리 있는 것을 다 긁어내 볼게요. 이야, 예사롭지 않습니다. 자, 이제 한 반 정도는 했습니다. 이제 여 뒤에 있는 거, 이게 황하나 바위하고 막 섞여 있으니까 돌하고 막 섞여 붙어 있습니다. 그래야만 무게가 엄청나게 나가는 겁니다. 지금은 무게가 많이 줄었습니다. 그것도 도라지가 와 상당히 굵고 단단합니다. 먼저 다 작업해 볼게요. 자, 이제 도라지가 나왔습니다. 이거 보시죠.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 자갈 같은 이런 돌도 큰 돌도 상당히 많습니다. 야, 도라지가 바위 속에서 이런 돌을 깨면서 돌이 이쪽에 얼마 많이 박혔는지 황고에 다 파냈습니다. 도라지 한번 보시죠. 야, 대단하네요. 저 속구리하고, 야, 요 특수의 옥주 달린 것도 한번 보시죠. 그리고 내두, 야, 나이는 100년은 무조건 넘을 것 같습니다. 와, 삭대는 한 내두에 한 개씩 이렇게 해서 지금 내두 자체가 6개, 한 7개 좀 되거든요. 각각 한 개씩 다 올렸습니다. 아주 좋을 게 한번 보시죠. 대단합니다. 물을 너무 주면 도라지가 불거든요. 썼기 때문에 일단 1차 세척은 다 했습니다. 나중에 담금하든 아니면 약용하든 그때 한 번 더 마무리 세척을 하면 됩니다. 일단 다 나왔습니다. 이야, 진짜 멋있네요. 일단은 선풍기 바람에 좀 건조시켜 가지고 다시 한번 영상을 찍을게요. 진짜 대단합니다. 이야, 밑에 이 몸통만 보시죠. 방금 키고 섞여 가지고 진짜 돌덩어리 같이 나타납니다. 0.5입니다. 이야, 진짜 멋있네요. 자, 이게 오늘 절벽에서 가져온 도라지입니다. 이야, 한국에 이제까지 받는 도라지 중에서 거의 역대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자, 우리 강아지하고 비교하며 보시죠. 야, 도라지 나이는 100년은 훨씬 넘을 겁니다. 야, 진짜 보시죠. 이 얽히뿌리, 속뿌리가 얽히고 섞여가지고 이렇게 막 있습니다. 야, 이 안에 황한 바위 쪼가리, 똥거리 같은 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황군은 처음에 이게 도라지 1kg 넘은 줄 알았습니다. 야. 자, 우리 강아지하고 비교 한번 해보시죠. 자, 이게 옛날 건복주 대병입니다. 이게 몇 리터나 될까요? 1.8리터 정도 되겠죠. 자, 이게 기존의 소주병. 누구하고 도라지를 비교하도록 황구가 도라지를 여기 올려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. 자, 도라지를 한번 보시죠. 건복주 병 위에다가 세워놨거든요. 이야, 도라지 구울게 하고 이거 한번 보시죠. 이 내두가 지금 이쪽에 3개가 있고 또 뒤쪽에 내두가 3개가 있고 내두는 한 6개 정도 됩니다. 6개 되고 요 밑에 작은 내두까지 합치면 내두는 7개입니다. 도라지 한번 보시죠.
진짜 오래된 도라지가 갖고 있는 특징은 다 갖고 있습니다. 야. 자, 요것도 한번 판매 올려 보겠습니다. 당금 하신다면 최하 그 20리터 이상 병, 20에서 24리터 병. 그다음에 뭐 약으로 드신다면 어마어마하겠죠. 자, 이게 황국원을 절벽에 가져온 도라지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절벽타는 황구입니다. 자, 이번 주에 세 번째 산행을 갔다 오고, 오늘 이제 총평입니다. 어제 황구가 엄청난 도라지를 봐가지고, 영상을 어제 저녁에 밤에 올리려고 하다가, 이게 영상이 다 편집이 다 안 돼가지고, 황구가 예고편을 잠깐 보여드렸는데, 여러분들이, 많은 분들이 또 댓글 달아주셔가지고, 뿌리 보고 싶다고 빨리 궁금해 하셨고, 이래가지고, 아침 일찍 영상을 바로 편집해서 올립니다. 황구가 한 2주 동안에, 지난주, 이번주 한 2주 동안에 엄청난 도라지가 3뿔이 나왔습니다. 야, 황구는 이런 도라지가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. 원래 이 강 쪽에 좀 깔라지는 절벽에서 도라지가 나오면 좋은 작품들이 나오고, 이 황암 절벽에서는 도라지가, 오래된 도라지는 있는 반면에 이 캘 수 없는 도라지들이 태반이거든요. 그런데 운 좋게도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오늘 도라지까지 이 도라지 세 뿌리는 다 바위가 짜갈라지고 그 안에 도라지가 진짜 수십 년부터 100년 이상, 오늘 도라지는 100년에서 황구는 200년까지는 모르겠지만 100년에서 150년까지도 봅니다. 이런 도라지들이 나와버렸습니다. 이게 황암이 처음에는 있었지만은 수십 년, 수백 년 지나면서 황암이 올 열하고 이런 거 압력으로 인해서 약간씩 늘어났다 줄어났다 팽창했다가 수축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. 그러면서 황암 틈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벌어지는데 그 사이에서 도라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. 오늘 도라지를 황구가 처음에 캐서 이거 뽑아 올렸을 때, 바위를 하나 가르면서 뽑아 올렸을 때는 무게가 한 2kg 나가더라고요. 도라지가 어떻게 이만큼 무겁게, 짧으면서도 이만큼 무거울 수가 있나 싶었는데, 오늘 세척하면서 보니까 그 안에 황암 부러진 그 덩거리 있잖아요. 바위 부러진 거, 바위가 이게 좀 엄지손가락만하게 갈라져가지고 부러진 게 그쪽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도라지 무게가 1kg 훨씬 넘게 나가는 그런 거였죠. 그런데 황암이 저렇게 원래 갈라진 것은 아니지 싶은데, 도라지가 그러니까 그 바위 속에서 엄청나게 오랜 세월을 있으면서 황암이 막 갈라지고 그런 것이 도라지가 몸속에 품고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도라지 무게가 저만큼 많이 나가요. 그래서 오늘 저 도라지는 보면 오래된 도라지의 특징들이 내두의 형성들, 보통 뭐 내도 하나에 삭대 여러 개가 아니고 저거는 7개, 6개의 내도는 확실하게 서 있고, 또 작은 내도 하나가 또 생기거든요. 거기에 삭대 7개가 각각 다 달려 있고, 내도의 주름들, 그리고 옆에 잔뿌리의 옥주들, 그리고 도라지 전체의 주름도 있고, 그 다음에 도라지 전체의 색깔들, 이런 거 봤을 때는 황구는 나이는 최소 뭐 150년, 200년도 돼 보입니다. 하여튼 저런 도라지가 온 게 깜짝 놀랐습니다. 저런 도라지가 제일 처음에 오게 된 게, 지난주에 황구가 꿈을 안 꿨는데, 꿈속에서 산에 가는데, 어떤 영감님이 그 산속에서 도자기를 꽂고 있더라고. 하얀 도포 있고. 그래서 황구가 지나가는데, 황구 보고 잠깐 기다렸다가 가라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 하니까, 그냥 기다렸다가 주는 거 하나 가지고 가라 이러길래 또 있었는데, 좀 이따가 이제 가마에서 도자기하고 이런 것을 과학 꾼 것을 꺼내는데, 도자기 좋은 것도 이런 것도 많길래, 황구는 도자기 하나 달라니까 도자기를 안 주고, 이 불경이 걸린 팔만대장경 판 같은 거 있잖아요. 불경이 새겨진 판 같은 것을 가마에서 꺼내가지고 황구 보고 가져가라 이러더라고요. 황구는 이 불경판 필요 없고 도자기 달라 이러니까 도자기 말고 이거 불경이 적혀 있는 이 팔만대장경처럼 되어 있는 이 판을 주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받은 꿈을 꾸고 저 지난주에 꿨습니다. 그걸 한 다음부터 이런 도라지가 지금 연거푸 세 뿌리가 와버렸습니다. 하여튼 다음 산행에서 영상 되면 이 도라지 세 개를 같이 놓고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. 이 도라지 특징들이나 그런 것들. 하여튼 이건 TV에 나올 만한 그런 사이즈인데, 하여튼 뭐 대단합니다. 하여튼 요 오늘 도라지 앞에 거 말고 오늘 도라지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약으로 드시든지 아니면 이런 24리터 병에 담금을 하시든지 일단은 그 구입하실 분들이, 의약인들이 아니면 구매하실 분들이 있으면
황구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황구가 또 이렇게 가격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황구가 뭐 그렇다고 저 도라지 세 뿌리를 다 소장할 건 없거든요. 왜냐면 황구가 물론 황구는 받는 것만 있지 그래서 그렇게 욕심부릴 그런 건 없으니까 하여튼 뭐 연락해 주시면 황구가 또 가격하고 이런 건 또 추라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또 황구가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최고 도라지에 진짜 100년 된 도라지라는 것은 명당타하고 똑같다 했잖아요.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보이다가도 안 보이고 안 보이다가 보인다고 했어요. 오늘 절벽에 올라갔을 때 그 동화줄 매난 흔적이 매났는 게 있잖아요. 그럼 옛날에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 사람이 와서 줄 타고 도라지 캤다는 건데 그 사람들은 왜 저 도라지를 못 봤을까요? 근데 오늘 또 황구 눈에는 또 우연히 보입니다. 황구도 로프 타고 그 밑으로 내려가려 하다가 그 마지막으로 한 더 올라갔는데 도라지가 보였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다 인연이 있으면 보이는 겁니다. 하여튼 어마무시한 도라지가 하나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황구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.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